샤론 코치의 명강사 명품학원. 오늘 정말 귀한 분 모셨습니다. 분당 맛있는 스피치 이운정 원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주식회사 맛있는 스피치의 이운정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대표님하고 저랑도 우리 네이버 TV 네. 촬영할 때 대표님 정말 처음 만데 너무 스스럼없이 잘해주시고 진행도 잘해주시고 또 뭐 글쎄 빈말일까 지나간 말일까는 모르겠지만 대표님 저 한번 초대해주세요 했을 때 너무 기분 좋았는데 정말 초대해도 되는지 막 하다가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할까 하는데 스피치만큼은 정말 중요한 건데 이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겠다. 네. 그래서 또 제가 초청했고 이렇게 또 와주시고 너무 감사하죠. 제가 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자 그러면 네. 왜? 자 이제 2019년 이운정의 시대가 왔다. 시대가 왔다. 자 그 뜻은 우리 그 감독님이 여기다가 막 불꽃 피워주나요? 자 뭐냐면 아마 역대 이래로 이렇게 스피치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시기는 별로 없었을걸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요즘 핫한 스카이캐슬. 스카이캐슬에서 회장선거 나오죠. 발표 토론 수업 나오죠. 네. 또 아이들끼리 교실 나오죠. 네. 난리 났습니다, 난리. 그리고 이제 우리 딸이 어제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그거 은마사고에서 찍었던데? 따라하더라고요. 아, 그래? 아, 역시 대치동. 네. 대치동을 항상 JTBC가 많이 건드십니다. 많이 거디십니다. 네네. 그럴 때마다 항상 또 대박이 나고요. 아마 그래도 그 많은 프로그램에서 이게 가장 대박인 것 같아요. 네. 스카이캐슬이. 점점 시청률이 오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은요. 할머니들도 많이 보시고 제가 그 덕에 아침마당도 나갔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에듀 그랜드마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사실은 할머니들이 너무 많이 보신대요. 우리 손자, 손녀 교육. 우리 며느리가 똑바로 하는지. 아니면 내가 영어 유치원 비용을 대야 되는지.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 실제 요즘 자녀 교육비 중에서 거의 30%는 조부모님들이 네. 많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학원 상담 오시는 분들 가운데 할머니 할아버님께서 내가 학원비 다 될 테니 네. 네. 이 아이가 네. 최대한 자신감 찾고 네. 뭐 더 크게는 특목고 갈 때까지 맞아요. 맡아주세요 하시는 분들 진짜 많이 그래요 여러분. 이건 뭐 정말 뭐 이래서 뭐 나누는 게 아니라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생각보다 관심이 많으셨고 또 샤론코치 TV도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세요. 저 어제 너무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어떤 공연을 갔는데요. 거기 할인이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경로 할인 많이 들어보셨죠? 네. 65세 이상. 네. 그 앞에 뭐가 있냐면요. 꽃중년 할인. 우와. 그래서 내가 물어봤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50세에서 64세까지는 꽃중년이래요. 그래서 제가 40% 할인 받았어요. 꽃중년.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들? 우와.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리고 한 번도 제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네. 자, 무슨 얘기냐. 이제 그분들이, 이 꽃중년들, 경로분들이 뭘 왔냐? 우리 자녀 교육에, 손자, 손녀 교육에 관심이 많고, 많이 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어디 사시죠? 저는 용인에 살고 있습니다. 용인. 네. 학원은 어디에 있죠? 저희 학원은 분당에 있고요. 또 대구, 송도. 아, 정말 네. 학원의 핫한 곳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어떤 교육 특구에 네, 네. 네, 학원들이 있는데 자 그분들이 항상 뭐에 궁금하시냐면 저놈의 대치동. 네. 저놈의 대치동. 자 이어서 스카이캐슬의 입시 코디네이터 저한테도 너무 많이 질문합니다. 그렇죠. 진짜인가요? 얼마인가요? 어떻게 할까요? 또 요즘 뉴스 보니까 유아들 초등 저학년들도 많이 컨설팅을 받는다. 저도 많이 느낍니다. 실제로 많이 오십니다. 네네. 자 그러면 우리 원장님 예민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허심탄회하게 우리 경기권에서 대치동을 바라보는 시각은 대체적으로 어떤가요? 일단은 저도 사실은 강사로 시작을 했었었고 네. 이 스피치 교육을 그 스피치 교육 처음이 대치동이었었어요. 네. 저희 회사가 처음에 대치동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그때 이제 아이들을 많이 만났는데 앞서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교육부 정책이라던가 뭐 앞으로의 미래 사회에 있어서 필요한 네. 교육들이 가장 빨리 이루어지는 곳, 맞아요. 현실화되는 곳이라고 하기 때문에 대치동에서의 일어나는 학원, 그러니까 지금 대치동에서는 이런 게 유행이래, 이런 수업이 핫하대라고 하면 이제 분당 엄마들은 그걸 준비를 해요. 맞아. 또는 이제 용인 엄마들은 이제 분당에서 어떤 대치동의 어떤 학원들을 또 수강을 하기도 하고 또 제가 대구나 송도 가서 설명회를 하다 보면 네.
대치동에서도 이런 걸 한다던데요. 네. 라고 맞아요. 샘플링을 제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키워드 나왔어요. 정책보다 먼저 진행하는 수업.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요즘은 한국사가 수능 필수잖아요. 네. 그런데 이미 대치동에서는 그 전부터 역사 교육을 엄청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원은 정말 몇 년 대기해야 될 정도 다르다고요. 또 하나, 또 기자분들이 저한테 입시 정책이 바뀔 때마다 인터뷰 요청 요구 질문을 하면 대부분 무슨 얘기하냐면 한자 교육에 대해서 한자를 없앤다, 부활한다 이런 뉴스가 왜 가끔 나오잖아요. 네네. 주기적으로. 그럴 때마다 물어봅니다. 그럼 제가 얘기합니다. 저희들은 입시 정책의 큰 변화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한자 공부 많이 합니다. 한자 공부해야지 수학도 공부할 수 있고 과학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설명드리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스피치도 사실은 학원 형태 이전에 이미 가정에서 네. 혹은 학교에서 혹은 대치동에서 가장 많은 수업이 토론 수업이잖아요. 네. 학원들 엄청 많잖아요. 영어 토론하는 디베이트 학원, 한국어 토론하는데 역사 토론, 여튼 토론이 안 들어있는 수업이 거의 없죠. 네.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치동은 교육 정책보다 먼저 인재상을 위한 교육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 조금 더 빨리 우리 아이에게 그런 기회, 그다음에 그런 인맥들을 만들기 위해서 네. 어떤 형태가 보면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경험을 위해서 네. 편한 곳들, 학원이 막 밀집되지 않은 데서 보내시다가 초등학교 네. 고학년 되면 대치동으로 또는 분당으로 네. 또는 정말 핫한 지역으로 많이들 이사를 하시죠. 네. 이사 전에 사실은 라이드를 먼저 하죠. 네. 그렇죠. 왔다 갔다 하면서. 먼저 정책이고요. 네. 두 번째 라이드 얘기할게요. 일단은 뭐 한 3학년, 4학년 됐으면 이제 궁금한 거야. 이 동네 학원이 어떤가. 그래서 한번 와봐. 네. 와봤는데 어떻게 학원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거기다가 또 엄마들끼리 리스트가 있어. 네. 가야 될 학원, 워너비 학원 많잖아요. 또 그런데 가보는 거죠. 그러다가 일단은 수학을 한번 시작했다가. 그다음에 수학학원 와보니까 영어학원도 괜찮네. 영어도 왔다가. 그렇잖아요. 네. 자, 분당에서 용인에서 학원은 어떻게 점점 이동하죠. 네, 좀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안쪽으로 대치동을 안쪽으로 본다 그러면 안쪽으로 점점 이동하는 형태가 네. 이제 제가 피부로 느끼는 많이 그렇죠. 아이들이 얘기하죠. 쟤는 대치동을 학원 다녀요. 그렇죠. 또 용인에서는 분당으로 가요. 이렇게 네. 많이 하죠. 네, 네. 분당에서는 대치동으로 오고 네. 결국 대치동을 중심으로 점점 공부 잘한다, 관심 있다 하는 애들 오잖아요. 네. 근데 오다 보니 어떻게요? 길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네. 이사를 하시죠. 네. 특히 분당에서 대치동 오는 길은 거의 원웨이잖아요. 네, 바로 한 번에 가는데 네. 거기가 후령터널, 외봉터널 안 밀리면 진짜 빨리 오는데 15분. 네, 밀리면 1시간 반. 그건 나갈 데가 없어요. 탈출구가 없어요. 네, 네. 그냥 있어야 돼요, 그 안에서. 그래서 어떻게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사를 가야겠다. 실제로 대치동 어머님들, 그 분당 어머님들, 용인 어머님들 상담하시다 보면 대치동에 이사하고 싶은 사람들 많죠. 네, 많이들 물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어느 학교 쪽으로 가느냐, 뭐 어떤 동네가 좋냐라고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저도 어떻게 보면은 엄마의 치맛바람으로 강남 파라군에서 그러세요? 네, 막 전학하면서 다녔던 케이스인데. 네. 제일 중요한 건 아이인 것 같아요. 아이가 그거를 따라가느냐. 근데 따라가는 게 단순하게 외워서 따라가고 뭐 정말 강압에 의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네. 의지가 있는지 내가 좀 더 다른 수업을 듣고 싶다. 좀 더 좀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다라고 본인이 의지를 밝히면 맞아. 이거는 부모로서 두 발 벗고 어떤 애들은 엄마 수업이 달라.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거 쏙쏙 들어와 이런 애들도 있고 또 어떤 애들은 엄마 나 여기 못 살 것 같아. 너무나 무서워 애들이. 이런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엄마 애들 생각보다 괜찮아 이런 애들도 있고 어떤 네네. 애들은 엄마 쟤들 눈빛 이상해. 엄마 난 너 무서워 이런 애들도 많단 말이에요. 아예 다르다는 정말 맞는 표현이고요. 자, 요즘에 또 그 스카이캐슬에서 네. 네, 김주영 선생님께서 입시 코디네이터라고 네. 사실 입시 코디네이터라는 말 없습니다. 대치동에는. 없어요. 그냥 뭐,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 말 없어요. 네. 그냥 입시 코디네이터란 말은 정수기 혹은 병원에서 네네. 병원에 코디네이터들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뭐 컨설턴트 아니면 입시 전문가 아니면 저희 같은 뭐 연구소 형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실제 봤을 때 사실 전국에서 상담 굉장히 많이 오시잖아요. 네. 많이 관심 있죠. 자, 컨설팅에 대한 이제
생각이 바뀌었다. 바뀌었죠. 자, 뭐라고 물어보던가요, 진짜. 이 아이가, 우리 아이가 영재고를 준비를 하는데, 또는 특목고를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로드맵을 짜야 되는지, 언제쯤 전학을 시키는 게 좋은지, 학원은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좋은지, 수과학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입시 준비를 할까요? 아니면 자소서 언제부터 쓰면 좋을까? 굉장히 디테일하게 많이들 물어보세요. 맞아요. 이제는 뭐 로드맵이란 단어가 참 많이 회자되는데 사실 그 단어는 제가 거꾸로 로드맵 처음 만든 거거든요. 강의하면서 강의하면서 제가 항상 진로에 따른 로드맵을 만듭시다. 예를 들어서 의사가 되고 싶은 아이를 갖다가 인문학적으로 키울 수는 없는 거니까. 또 고등학교에 따라서 대입이 너무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만들다 보니까 또 저를 카피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시고 뭐 따라하시는 분도 많이 생기시니까 이런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처음에 대치동이 이러한 것이구나 정책을 앞서가는 것이구나 아시고 그 다음에 라이드에서 한번 해보고 또 컨설팅도 받아보고 이제 이사까지 도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네. 실제로 아이들 그 친구 중에서 대치동으로 이사한 분들도 있나요? 있어요. 몇 학년 때 주로 가나요? 3-4학년 때. 3-4학년 때. 네, 3-4학년 때. 그러니까 뭔가 3학년까지는 이제 경험. 최대한 친구들이나 주변에서 또 경기권은 경험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가까운 곳에 굉장히 많잖아요. 숲 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거기서 일단 충분히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들과의 그룹핑이 시작이 되는 4학년을 앞두고 좀 많이 이동을 하시는 편이세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또 여유가 있으셔야 되고 왜냐하면 대치동이 전세금이 좀 비싸잖아요. 집값 비싼 거는 말도 할 수 없는. 문더러 여하튼 경제적인 것도 있어야 되고 아예 기질 아까 말씀이 기질도 있어야 되고 아예 실력도 있어야 되고 사실 뭐 2-3만 원 한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거 아니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하튼 도전하는 분들도 있으시고 다시 돌아가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래서 막연한 그런 뭐 동경 이런 거를 갖고 오시기에는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크고요. 일단 아이가 몇 번에 뭐 학원 한두 개를 갖고서는 경험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우리 아이가 기질적으로 용의 꼬리지만 용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 더 자극을 받는 아이인지 아니면 용의 꼬리로는 도저히 힘들지만 뱀의 머리가 돼서는 정말 내신이나 이런 게 잘한다. 그랬을 때 어떤 선택이 옳은 것인지 맞아요. 아이와 이야기를 하고 아이에 따라 다릅니다. 진단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랬으면 다른데 자 그래도 여하튼 요즘 그 드라마를 보면서 많은 엄마들이 주로 먼저 이 말을 하는 얘기는 뭔가요? 진짜 대치동 가면 아이 실력이 서울대 의대를 갈 수 있나요? 서울대 의대 갈 수 있나요? 네네네. 근데 그거는 아이 하기 나름인 거고요. 물론 저도 8학군에서 다니면서 좀 좋은 경험을 했던 건 있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건 항상 내가 가능성을 둬야 될 것 같아요. 엄마들이 제일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진짜 진짜 대치동 학원을 다니면 우리 아이 성적이 오를까요? 그거예요. 그 얘기도 많이 물어보고 또 정말 습도까지 조절해야 되냐. 피라미드나 사야 되냐고. 근데 요즘은 집집마다 뭐 제습기도 있고 가습기도 있지 않아요? 그쵸? 뭐 그렇죠? 제주도는 있죠? 정말 제습기 필수고요. 요즘 또 서울에 와보니까 또 가습기 틀어야 되던데요. 너무 건조하던데요. 여하튼 뭐 그걸 갖다가 이렇게 드라마에서 한 것처럼.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역시 대치동은. 공부를 중심으로 공부가 가장 중요한 선이라는 이런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 전체가 공부하는 아이들을 갖다가 우대해주고 공부하는 아이들한테 배려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공부하면 뭐 인테리어도 조금 중지하고 바꿔주는 게 아니라 아파트 전체 전체에서 좀 배려해주고 시험 기간에 좀 배려해주고 이런 것들 사실은 외국 사람들이 볼 때 수능 날 비행을 못 한다 이상한 거잖아요. 이해가 안 되죠. 이상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 요소가 다 모여 있는 게 아마 스카이캐슬에서 그 예서인가요 이름이 예서 맞나요? 거의 중... 크네요. 예서의 방이 아닐까 싶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로스쿨 그 저기 교수님 아이들 방 교수님. 그 집 방에 애들 왜 그 방음벽해서 만들어놨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데 이거는 글쎄요.
어느 정도는 되게 많이 관심 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특히 뭐에 관심을 가장 맞았냐면 조동, 스탠드. 아이들 눈을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LED 해주고 방도 그렇고 스탠드 그렇고 이런 초도 그 다음에 또 뭐 의자 같은 거 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책상의 위치 네. 저는 이제 아이들 아들들이다 보니까 네, 네. 문을 바라보고 있으면 계속 네. 관심이 저쪽으로 가잖아요. 네, 네. 그렇다고 또 등지는 것도 네. 안 좋다고 하니까 네. 이제 옆을 바라보는 거. 네. 그리고 색감을 좀 차분하게 집중할 수 네. 있는 색깔로 하는 네. 거. 그 정도는 좀 신경을 써주는 것 같아요. 요즘 그렇게 특히 이제 그 대치동에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네. 30년 된 아파트도 많기 때문에 집이 전반적으로 좁습니다. 네, 좁고 이제 신축된 아파트들만 좀 평수가 좀 큰 편이고요. 그러니까 경기권보다 아마 대치동이 아마 훨씬 더 주거 환경은 좀 나쁠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어머니들이 주로 독서실을 많이 보내죠. 아이들이 원하고요. 그래서 요즘은 뭐 프리미엄 독서실 네. 같은 독서실 비용까지 또 사교육비용이 들어간다는 거. 가슴 아프지만 현실이 그렇다는 것도 또 여러분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뭐 드라마가 이제 막바지로 가니까 네. 과연 그 아이가 뭐 서울대 의대를 가느니 어쩌느니 하지만 네. 전체적으로 대치동 안에서 무슨 얘기 하냐면 저렇게 안 하고도 갔는데 그렇죠. 저거 우리 안 했는데 특히 거기에 또 어떤 얘기가 나냐면 김주영 씨가 워킹맘들 아이는 공부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딸이 얘기했잖아요. 엄마도 워킹맘이잖아. 말도 안 돼. 말이 안 된다는 것에서 가려서 이렇구나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네. 이제 너무 비약을 해서 어떤 청취율, 네. 시청률에 대한 요소를 위한 것이지 이게 현실 그대로가 다 네. 들어간 건 아니라는 네. 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드라마를 통해서 또 한 번 대치동이 언급되었고 대치동에 또 컨설팅이 또 언급되었고 네. 그렇죠. 하여튼 많은 사람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가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구나까지 인식하신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전문가로서 말해주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사교육 컨설턴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학교의 교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학교의 교사. A고등학교 교사, B고등학교 교사, 일반고 교사가 더 중요한 거지 바깥에서 하시는 것보다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6년간 고3 네. 친구들을 지금 몇백 명 정도 이렇게 수시로 보내보면 네. 서울대 의대부터 정말 네. 전문대까지 이렇게 쭉 하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교사가 다 해주는 게 아니고요. 네. 그 교사를 통해서 아이가 적극적으로 선생님 저 이거 네. 할래요. 네. 이거가 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더 좀 더 기회를 주세요. 라고 하면은 충분히 갈 수 그렇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정말 여러분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해. 자, 오늘 우리 명강사 명품학원에서 분당 맛있는 스피치 이윤정 대표님과 무슨 얘기 했냐면 스카이캐슬 진짜냐? 혹은 경기권 엄마들이 보는 대치동 엄마들 네. 혹은 대치동 사는 샤론코치가 그건 아니에요. 그건 맞아요. 라고 얘기해 주는 것들. 네. 여하튼 즐거웠고요. 여러분들 입시라는 것이 학교, 그 다음에 교사, 학생, 학부모 이렇게 다 자기의 역할이 다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학생의 의지죠. 네. 근데 그거를 누가 올려주느냐? 교사가 중요해요. 네. 교사가. 그 다음에 엄마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화목한 가정에서 인재 난다. 좀 기다려주세요. 네. 스피치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마음이 편안해져야 네. 말도 편안하게 나올 그렇죠. 수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 뭐 제가 본 영화 중에서 영국인가? 예, 왕께서. 말을 잘 못하셔서 아이캔스피킹인가요? 킹스피치. 그 영화에서도 보면 정말 말더듬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훈련의 과정을 거치잖아요. 근데 그건 뭐다? 마음이 열려야 된다. 네. 마음이. 테크닉 이전에 어떻게? 마음이 열려야 된다. 그래서 이거 정말 유념하시고. 네. 그렇죠. 자, 샤론코치TV랑 이렇게 방송하시니까 어떠세요? 제가 담아두었던 이야기들, 좀 풀고 싶었던 이야기들은 그냥 콕콕콕 집어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네. 재밌게 방송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어머님들에게 또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실질적인 꿀팁, 네. 그다음에 스피치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셨던 것들 좀 말씀드릴 수 있어서 네. 저는 너무 뿌듯했어요. 자, 우리 이윤정 원장님과 함께 하는 샤론코치 명가사 명품학원 우리 또 다음에 또 더 좋은 주제로 네. 다시 돌아오자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